지난 9월 EBS의 2019년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취업준비생들의 다음 공채 코스인데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일고사장부터? 예, 고사장별로 감독 간 자석이 일단 다 놔주세요. 예, 예, 예. 언론인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EBS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PD 분야 2명, 기술 분야, 방송 기술 분야 2명, 카메라 1명, 기자 1명, 여기 신입 직원 6명 하고요. 경력 분야 6명, 이렇게 해서 토탈 12명 채용 인원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뭐 예전, 예,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지원자는 총 약 2,000명 정도 지원하셔서 평균 경쟁률 한 150대 1이 좀 넘고요. 신입 분야는 조금 더 경쟁률이 높아서 PD 분야 같은 경우에는 2명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500대 1이 넘는 거죠. 이곳에서도 수많은 인선 씨와 세연 씨가 공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500대 1의 경쟁률.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500명을 제쳐야 공채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PD가 되는 길보다는 아무래도 공채 PD로 들어가는 게 더 확실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공채 PD를 준비를 하고 있고 공채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일단 쓰고 있기는 해요. 서류를 통과하고 필기시험을 봐도 면접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30명이 면접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중 최종 합격의 기쁨은 단 2명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공채가 복권 당첨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구직자의 서류 합격률은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공채가 뭐기에 이 힘든 과정을 겪게 하는 걸까요? 장강명 작가는 문학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문학 공모전이 한국 사회 채용 제도의 또 다른 버전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채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공채는 한국의 되게 독특한 채용 제도고요. 여러 사람을 같은 시험을 쳐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런 채용 제도입니다. 일단은 1957년에 삼성물산이 공채를 시작한 거를 우리나라 공채 제도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50년대 이후로 한 반세기 동안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기업들도 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죠. 매년 그게 이제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제는 공채가 아닌 방식으로 뽑는 걸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죠. 공개 채용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였습니다. 1957년 삼성물산 공사의 첫 공개 채용에는 27명 모집에 무려 1,2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공채는 제2의 수능, 취업 과거제로 불리는 취업 관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는 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채용 방식이죠. 어떤 벌판에 되게 살기 힘든 벌판이 있고요. 거기에 성이 몇 채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는 성이 있고 대기업이라는 성이 있고 뭐 전문직이라는 성이 있고 공기업이라는 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면 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성이 유지가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그때 심사를 해서 선별된 사람들만 받고 문 닫겠다. 그때 못 들어오면 내년에 들어와라. 이런 게 지금 한국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열 때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이제 젊은이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누구 성주님 아들 친구니까 들어와라. 뭐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무슨 신하의 뭐 조카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폭동이 일어나죠. 그건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거고 성문 열 때 성문 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럼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시험을 칩시다. 시험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정하고 평등한 취업의 기회. 공채. 취업 준비생들은 누구나 우러러보는 더 크고 좋은 성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 공채의 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이 굳게 닫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거든요. 공채 제도를 통해서 연중 2회로 그 인원을 선발하면 이런 빨리빨리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기업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상시 채용 제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공채의 종말,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경력을 또 요구하고 또 근데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 뭔가를 준비해야 할지 언제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공개 채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쟁을 위해서 또 시험 안정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는 불안감보다는 국가에서 정기적인 그 기간에 또 정기적인 요건으로 또 사람을 뽑는 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은 제가 봤을 땐 어떤 사람이든 동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각자 뭐 문화 자본이나 아니면 경제 자본에 따라서 그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차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깝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약간? 안타깝죠.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되나 싶고. 한 조사에 의하면 공채 폐지에 대한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성 50%, 반대 50%로 팽팽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느낄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중 구조입니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공기업 정규직 같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자리, 우리가 썩 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싸고 막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를 가려고 경쟁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공채의 문을 닫고 이거를 뭐 다른 방식으로 뽑는다, 수시 채용을 한다, 뭐 경력 위주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경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게 되죠.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으란 말이냐. 비정규직 근로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MF 이후 비정규직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을 향한 공채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이중구조는 점점 더 견고해졌는데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지금 채용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충남 예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세현 씨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서울은? 서울 거의 한 6개월 만에 오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학교에 왔는데 온통 취업 생각뿐입니다.
그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위주로 봐서 채용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 한 기업의 취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왕복 4시간의 먼 길을 마다않고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유난히 적었던 공채 공고, 그중 한 기업의 채용 설명회이기 때문에 합격이 절실한데요. 이번에 TO가 나온 직무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에게 요구되는 직무 경험과 역량은 어디까지인지,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 경력과 이력이 더 중요해질 텐데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채용 설명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회 후 개별 취업 상담도 미리 신청해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면 세 번째 지원하는 건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QC 지원하려는데 여기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직무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성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가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해봤는지, 어떤 기기를 다뤄봤는지 이런 것들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두드리수록 좁아지는 공채의 문, 점점 열리는 수시 채용의 문. 세현 씨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 때 다 떨어지면 그럼 정말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QC 업무를 해서 경력을 일을 해보는 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요즘 어느 회사든지 이제 공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저희는 공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또 경력 위주로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경험을 어떻게 쌓느냐가 내 앞으로 커리어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회사의 인턴이라든지 뭐 계약직이든 뭐 정규직이든 그런 경험을 쌓고 다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예. 1년 반 동안 공채를 향해 달려왔는데 이제야 공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확실히 체감됩니다.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채로 향하는 마음은 더욱 깜깜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공채를 과감히 던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송기윤 씨는 8년차 직장인입니다.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 채용으로 방향을 돌려 취업에 성공했죠. 전자제품을 유심히 보는 건 기훈 씨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보던 거랑 처음 보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가격 비교 사이트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이 어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품의 스펙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의 제품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기훈 씨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그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가격 비교 서비스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혹은 그 제품들이랑 연관 있는 현상을 가져와가지고 요즘은 뭐 이런 제품들이 대세다. 혹은 이럴 때는 이런 제품들을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과 관련된 기사와 영상을 만들고 직접 출연도 합니다. 그럼 좀 제품을 보실 때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에어프라이어인데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예전에는 에어프라이어들이 굉장히 조그만 했거든요. 예전에 했었던 콘텐츠에는 작은 용량의 에어프라이어 가지고 하는 기사만 나갔었는데 이제는 큰 용량이 나오니까 뭐 닭도 튀겨 먹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문가 포스가 펄펄 느껴지네요.